자, 일단 저희가 크레딧 한 명이 없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 저희가 아이고 좀 없애야겠다. 그래서 그 뭐냐 한 명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급히 촉박해. 그죠. 대회가 지금 3월 12일 뭐 그 정도다 보니까 거의 남질 않았어요. 같이 맞춰야 되고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명을 결국 예 모셔왔어요. 그죠. 모셔왔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때? 이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네. 그렇게 원했잖아. 솔직히 원했죠. 말하면 너희들도 원했었고 굉장히 원했던 선수잖아. 그죠. 원했던 선수에서 너무나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렇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 둘 너희 둘과의 그 조합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뭔가 배울 점도 많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아 근데 지금 문제는 그분이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와요. 연락을 안 받아요. 네.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기 큰일 났는데? 연락 안 받아가지고. 연락 안 받으세요 지금? 응, 연락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원했던 것 같아. 그죠. 와, 근데 내가 진짜로 다급한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다급하니까 막 그럴 수 있는데 나 진짜 이리저리 발 뛰어다녔거든.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줘.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말을 안 한다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상 말을 안 해. 이제는. 내가 트라우마. 난 그냥 형이 그냥 이번에 욕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예 안 구하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 또 멋있게 또 뒤에서 또.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또. 너희들 생각해서 막 형 얼마나 형 스트레스 받았냐 아니야 진짜.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오셔왔는데 이제 불러올게요. 지금 오라고 하시죠. 아, 그래서 네, 바로 그 의자 뒤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시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일 거예요. 네. 어이 긴장되네. 아니, 뭐 긴장할 거 없고. 아니, 방송을 안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왁구는 이제 최고다. 왜냐하면 더 돋보일 수 있어 네가. 왠지 알아? 왜요? 아니. 준혁이 박준혁과 리프의 사람 너는 진짜 왁구는 이제 아 리프는 그렇다 치는데 와 여기 잠깐만 야 리프 아니 리프는 그렇다 치면 너 뿌꾸를 욕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뭐 준혁이는 괜찮지. 아, 그래? 준혁 이 절정 와 아직 왔어요 진짜로. 준혁 이 절정 와 이 진짜 일반인들의 시선이 여기 알겠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한 팀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그죠. 네. 목소리가 좋아요? 김관이 형 처음 본 것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성남이란다. T1은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죠. 김정민과 송세현은 이제 세들러 서비디 쪽에 있는 세들러 쪽으로 가게 됐고 관영이는 너무나 저희가 기분이 좋게도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도 해요. 네. 숙소 생활도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대표님이 또 숙소도 자 여기 그 회사 바로 근처예요.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걸어서 한 3분? 5분? 정도 거리라 숙소에서 이제 저희는 리프도 활동 같이 있을 거고 아 감금은 아니고 김관영 재능 낭비네. 아니 왜 재능 낭비지? 재능을 아니, 기부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저 그 뭐야 세들러 발표 때 좀 봤는데 왜 이렇게 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은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와서. 아예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 네. 그래서 뭔가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호영이 뭐 방송 쉬신다 해갖고 계속 시간 끌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다행이네요. 근데 나는 관영이 온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저도요. 내가 또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얘도 충분히 워낙 뭐노와 관록의 김관영 아니야. 그래서 왜 이렇게 띄워주지? 아, 오늘은 좀 진지하려고. 내가 원래 안 이러는데. 그리고 관영이 친해. 좀 친해서 편해. 관영이 편하고 내가 그 딱 T1 상황 딱 듣자마자 내가 바로 말했거든. 그죠. 바로 말했는데 얼마나 재촉했는지 알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말 안 했거든. 너 만나 뭐 이런 것도. 네. 근데 하고 있는데 얘들은 막 형 어떻게 어제 급한데 형 어떻게 해요? 좀 알았어. 이제 나도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랬지. 그래서 왔는데 앞으로 저희 크레딧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어. 근데 뭐 준혁이랑 준호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열정이 있는 애들이라서 뭔가 제가 잘할 것 같아갖고 그냥 저도 흔쾌히 한다고 했고 또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둘 다 애들 되게 착하더라고요. 착해요, 진짜. 네, 그래서 뭔가 이번에 대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승해야죠. 네, 해야죠. 그렇죠. 그 정성민이 올킬 세 번 했었으니까 네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준혁이를 에이스 만들어요. 근데 관영이는 분명히 자기 옷을 충분히 할 거라고 난 알고. 그건 좀 놀라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관영님 우리 탈모련 잘 부탁해요. 관영님이 잘해야 탈모련 바지 코치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유. 그리고 얘들도 잘 따를 것 같고 또 수비하면 또 김관영. 그죠. 솔직히 얘네 둘이 수비 약하거든. 둘이 아니 그러니까 경기를 봤는데 있어. 알려줄 게 많긴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보다는 더 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럼 난 진짜 준혁이랑 리뿌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이제 관영이랑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 어리게 해가지고 잘해보자. 우리 곧 네. 곧이야 곧. 그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거의 한 3주? 4주 그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진짜 빡세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관영이 방송도 안 하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뭐 방송인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방송하는 거 나랑 준영이밖에 방송 안 하니까 관영이도 그럼 가끔 나와서 방송 해주고 우리 축소해서 심심하니까 돼요? 한 번씩 알려주면 아, 근데 좀 방송 너무 이거 불편해서 아니 그리고 또 신혼 중이잖아 그쵸? 또 신혼생활 중이어가지고 준영이는 이제 수고생활 안 할 거고 왜 그래도 얘는 진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혼자 알고 혼자 뭐 하나 봐 네? 혼자 뭐 하는 거 같아? 내가 볼 땐 그래. 아니, 아까 제가 방송을 봤는데 뭐 네. 자기한테 뭐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말라면서 나한테 그건 좀 놀라니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꽉꽉꽉 이번에 일 한 번 좀 내라 더 이상 온라인에서 1등 의미 없잖아. 아 네 열심히 아 근데 준혁이는 솔직히 잘했어. UNCC 때 한 번도 다 이겼어. 그래서 4승 3무였죠. UNCC 가서. 한 번도 안 졌어. 잘했어. 리프도 한 번도 안 졌고.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되게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욕심이 있을 텐데 욕심을 안 부리는 거. 욕심 안 부리고 그래도 뭐 주문하는 대로 좀 해주려고 하고 뭔가 얘들 착해 진짜 착해 진짜 착해서 이번 FCC 보여주자고 대표 이제 뭐 부담은 갖지 말고 네네. 처음이니까 맞춰간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FCC 강탈하지 않았냐고? 맞았죠? 강탈했죠? 맞지. 아, 그랬구나. 그렇지. 잘했지. FC 때 T1이 3등 하지 않았나? 그죠. 네, 4강. 4강이었지, 4강. 4강. 네. 4강 갔었지. 또 원창현한테. 아이, 또 우리 팀에서도 잘할 거야. 일단은 뭐 아무튼 저희는 크레이지위는 이렇게 3명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 죄송한데 사실 관영이를 이렇게 선택하게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관영이랑 황경이를 또 황경이에서 진짜 잘했거든. 막 뭐 푸드컵에서도 푸챔스에도 되게 잘했고. 환경이랑 관영이랑 둘 중에 너무나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관영이를 선택을 했어. 그래도 좀 더 경험이 있고 애들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얘네들은 지금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게 된 게 이제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뭐 실력도 환경이 잘하거든. 충분히 많이 잘하는데 이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관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영이를 선택을 했고 근데 그 환경이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계시나요? 저 뭐냐 이제 뭐 잠깐 뭐 두 분 좀 나가 계시고 주시고 예. 혹시 뭐 계시면은 뭐 아니 뭐 있어도 돼 진영이 너는 저 지금 치고 있고 그래서 그 저희는 뭐야 무슨 힙합이라뇨 여자친구 사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환경이도 웃어? 야 웃냐고 야 너희 둘 동갑이야? 아니 저보다 아니요. 어리죠 저 동생이죠 그래? 엄마 엎드려 뻗쳐 새끼야 예, 환경이가 형인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조선 굴리트님, 아, 황경 씨를 제가 또 크레이징과 또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흔쾌히 또 황경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냐. 흔쾌히라기보다는 네. 제가 호영한테 좀 많이 구애를 했죠.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황경이를 좀 데리고 와서 재능이 아까 요새 너무 잘해요. 그건 좀 놀라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았죠. 환경이 같은 애가 있어야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아주 잘했다. 베테랑과 분위기 메이커 둘 다 들어왔네. 이게 환경이가 약간 분위기 메이커 해줄 것 같고 좀 잘할 것 같아서 환경이 와서 환경이도 이게 크레이지에 함께 할 거예요. 계속 함께 하면서 만약에 또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내가 봤을 땐 관영이 또 몰라. 관영이 이제 그래, 없으니까 하는 거야. 나이 많이 들었잖아. 그래 나이 많아. 언제 조만간 오늘 내일 해 이제도. 그래서 그만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래요. 일단 환경이도 요새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요새요? 아 요새 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번 대회 때 이제 좀 16강에 좀 아쉽게 보드컵에 탈락해가지고 그 이후로 좀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근데 앞에 CFS도 쓰고 되게 잘하던가. 4대대도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환경이 오는 거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 대표님 환경이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해. 환경을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관영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나는 좀 친한 애들, 좀 편한 애들이 와서 나는 좋아. 일단 난 너무 좋고 환경이는 아직 어린단 말이야. 그래서 더 클 수도 있고 뭐 크레지민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계속 같이 하면서 뭔가 방송도 좀 같이 할 거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크레지민 환경 뺏겠다는데?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까? 어제 미리 먹어놓으려다가 제가 그래도 이거 좀 스포되면 안 되겠다는 거 제가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환경이까지 하면 4명이야. 그렇죠. EACC 3인 1팀. 3인 1팀인데 EACC는 그래 나가긴 해야 된단 말 대회에. 혼자 세 번 하면 안 되나요? 엄마 동생으로 해가지고 캔만 나가면 제가 하면 돼요? 아무튼 그거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이한테 두 명을 네. 환경이한테 두 명을 네가 원하는 두 명을 해서 우리가 2팀 크레이지미 두 팀 체제로 가자 라는 의견을 냈는데 대표님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감사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환경이가 두 명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왔는데 일단 첫 번째 뭐, 네, 멤버를 제가 한번 네, 공개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EAC 무패입니다. 저 대신 일단은 데리고는 왜 때리냐?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 진행 잘했으니까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바로 가죠. EACC 일단 무패. 무패 사나이. 김주성님을 두 번 이긴 사나이. 야 너무 띄우지 말라고. 아 진짜요? 알아 아는데. 여기 앉아 앉아. 자 이분 모시려고 좀 힘들었어요. 아니요. 원래 구단가 10억이었는데 제가 60만 원 한질해가지고 구단가 130억이 됐습니다. 아 진짜? 예. 해줬어? 60만 했어요. 와 환경이 잘 벌어. 착해. 아 저는 제가 할 거 얘한테 넣었어요. 투자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기용이 그 다음에 환경이 동진이 그 다음에 동준이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어서 감스 게이밍으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저희가 전남대로 지지가 LH한테 해가지고 한국 대표가 못 됐거든요. 예, 그때 가장 잘했던 선수가 바로 동준이. 아니. 아니 그때 솔직히 사람이 이제 기용이 형이랑 환경이 형이고 저는 이제 그냥 뒤에서 들러리 역할. 근데 잘했어. 솔직히 말하면 동준이를 탐내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 그건 내가 알아. 그쵸. 했을 때 되게 탐내는 애도 많았고 우리 생각했던 애들 중에도 한 명이야. 맞죠. 이거 뭐냐. 근데 난 너가 게임 안 하는 줄 알았어. 몰래 하더라고요. 게임 하는데 못해서 못 올라가. 지금 근데 랭킹이 어디죠? 지금? 지금 챔피언스인가? 챔피언스라고? 하지 마, 너 60등이잖아. 아, 그래, 하긴 하네. 아, 근데 엊그저께 3일 전에 1등을 찍었어요, 다시. 아니, 그건 다시 폼을 해보려고. 아니, 그거 약간 이상한. 야, 원래 많이 갔어요, 그때. 왜 1등, 갑자기 1등이 왜 됐지, 그게? 야, 얘 약간 걔랑 비싸다. 신준호랑 비싸다, 얘. 신준호랑. 원래 이러네. 컨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래요. 야, 근데 우리 잠깐만. 동준이 키가 크네. 키도 크고.
얼굴이 딱 푸르게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 지. 네,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어, 대학생 20살 된 성인 되니까 멋있네. 되게 애가 장점이 뭐냐면 대회에서 멘탈이 잘 안 무너지는. 약간 아시죠? 스타일이 계속 유지해가지고. 아, 네, 잘해. 동준이 네. 잘해. 동준이 진짜 잘하고 머리스 평균이 올라. 그 말을 왜 하는 건데? 형, 제 것 좀 심어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고민이거든요. 야, 나도 그날 때 많았어. 저 얼마 전에 이제 좀 방송에 그랬는데 아, 탈모인 분들 부럽다고. 왜냐면 너무 많으면 좀 힘들거든요. 사실 앞머리도 가리고 뒷머리도 그렇고 길어가지고 제가 다 잘라냈는데 바꿀래요? 요새 근데 머리 너... 다시 빠지시나? 아니, 나 다시 리터치 하러 가야 돼. 아, 다시 그래서 빼, 다 제거했어. 다시 리터치 하러 가야 돼. 뭐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아 체지도 살짝 아니라 이거 다시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남은 이제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또 이제 한 분 더 있어야 돼요. 네. 네. 한 분 더 있어야 돼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안 오셨나 혹시? 아 내가 왜 그래? 같이 가시죠. 내가 오셔 가시죠. 아, 내가 한 분이라서 일단 대를 마시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우 제가 좀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어 진짜로.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요. 자, 세 번째 드디어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네, 일단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 사과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어, 호영이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잡아뗐어요. 제가 한 명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대회도 얼마 안 남았고 해가지고 어 진짜 간절히 좀 부탁을 했어요. 저희 팀에서 좀 나이 많고 좀 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호영한테 제가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거의 같이 좀 하자고. 근데 호영은 진짜 복귀 이제 은퇴했다고 이제 다시 하기 싫다 했는데 무려 한 시즌 만에 복귀를 하시기로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황경이한테 두 명을 뽑으라고 했어. 근데 황경이가 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은 일단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하고 있다가 엊그저께인가 왜냐면 동준이도 물어봐야 되고 동준이랑 할 건데 근데 뭐 동준이도 괜찮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리고 황경이가 나한테 딱 그 말이 좋았어. 호영이랑 한 번쯤 팀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 진짜. 이 말이 나한테 좀 컸어. 한 번쯤은 팀을 해보고 싶다고. 1승 카드가 한 명 있긴 해야 돼. 그게 호영이 돼야지. 아 저는 1승 카드는 아니고 1무 카드. 1무 카드? 여기 1승 카드 있고 1패 카드. 1승 1무 카드. 1승 1무 패로 가자고. 근데 이게 3무 하면 3점 아니에요? 1승 하면 돼 이거. 근데 그 뭐냐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급해. 너무 급해서 지금 막상 진짜로 다 괜찮은 분들 다 팀이 있고 그죠 아, 다 팀이 그쵸.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유의 폴스 코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호영한테 기대하는 거는요 어 더비 루니 정도만. 더비 루니 비싸잖아. 더비의 루니 정도만. 갤럭시 뭐가 비슷하니? 갤럭시 베컴? 갤럭시 베컴. 아니 씨 머리가 비슷하니? 머리도 맞고 뭐. 오늘 약간, 이거 약간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폴스 콜스 약간 비유하셨다고. 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폴스 콜스 정도는 좀 힘들지. 네. 호영 거의 맨시티 램파드지. 맨시티 램파드 존나 잘했어.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이제 믿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FC를 박주영이라는데 조용히 딜렀는데요? 종종 이런 스타일이구나. 줄 제일 좋아하는 일산대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이후 나감. 좀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근데,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나는 정말 너무 진짜로 하기 싫었고 옛날부터 했어 사실. 거의 한 1, 2년 전부터 진짜 하기 싫어서 그만하고 싶다 그러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프릭스를 가게 됐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푸푸가 일산대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환경이 이번 대회 아닙니다. 어 동준이가 있잖아요 저희.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두 명 예능에 실력파 한 명 이렇게 한 명 있어야 돼요 사실상. 솔직히 제가 데리고 현지까지 해주면 데리고 온 이유가 저랑 호영을 커버치 대회만 가면 자신 있습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푸꾸도 그 말을 하더라. 뭐야 그 팀 예능 팀이야? 그 팀 예능 팀이야? 이렇게 말을 푸꾸도 이제 말을 해줬거든. 그래서 그쵸. 나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조금 진지해 보자면 난 진짜로 정말 하기 싫었어. 그게 내가 되게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나는 내가 내 스스로가 많이 손도 느려지고 막 그랬다는 걸 난 느끼네. 피지컬 많이 딸린다는 걸 느끼는데 와 이걸 또 커버하려면 머리 얼마나 더 빠질까 앞으로.
빠질 거 생각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형 거야. 형 또 이거 모르죠. 얘가 또 각성해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아 내 머리는 지키기 힘들어. 그다음에 형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빠질 머리가 이제 더 없어요. 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지면 내가 보기엔 삭발해야 돼. 아 근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래서 뭐 감독도 하면서 할 거고 이 자리에 어찌됐건 두 팀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 우리가. 그죠 그죠. 그래서 제 자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번 대회 때 나가서 붙어보면서 그때 찾으려고. 이야. 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때 기웅이. 그때 기웅이 그때 느꼈었고 잘했잖아. 난 붙어봤잖아. 붙어보면 알거든. 기웅이 잘하지. 기웅이랑 붙어보면서 느꼈고 그렇게 해서 잘하지. 이 자리에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래 그쪽에서 뛰면서 보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함 이것까지 생각을 한 거거든. 이걸 제가 선수를 계속 하겠다가 아니라 그걸 좀 보면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 이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걸 결정한 거고 한 그리고 거니까. 호영이 좀 막 결정적으로 호영을 선택하게 된 게 호영이 또 선수를 잘 키워요. 저 아파트는 좀 16강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저는 뭐 준우승했지만 호영이 또 선수를 잘 키우거든. 제가 보는 눈이 있고 선수를 잘 키우는 거 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맞지. 그래서 총 6명은 이루어져. 일단 1팀 김관영, 곽준혁, 최준호 이게 1팀이 됐고요. 2인 체제로 가는 거고 2팀 체제로 가는 거고 크레이지는 그리고 2팀은 황경, 동준 그다음에 2호 이렇게 해서 좋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두 개 팀으로 해서 19, 이번 19. 대회는 일단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번 대회는 일단 이렇게 솔직히 지금 다 막 프로분들이 다 팀이 있으셔서 솔직히 호영만큼 하시는 분을 지금 어디서 모셔오고 맞아 힘들어요. 굉장하게 모셔오려면 진짜 힘들어. 진짜 그냥 맞아. 게임 한 하루에 24시간 시키면 볼돌만 시켜야 돼. 꿀돌만 시켜야 돼 진짜. 아, 진짜 이 형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기진 못해도 지진 않는 카드라 상당히 괜찮은 카드거든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보시고 못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 형석이랑 비교하지 마. 형석이랑 10번 이길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말을 해줘야 돼. 네? 해줘야지 또 해야지. 아 못 들은 걸 하겠냐? 근데 난 대회에서 근데 되게 예민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나 또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거야. 나 대회에서 막 진짜 예민해. 진짜 동준아. 네? 나 진짜 심해. 나 대빵형 거 봤어 뒤에서. 난 뒤에서 누가 의자 한번 딱 건드려도 나 욕해 진짜. 진짜 좀 심해 그게. 그래서 악도 겁나 많이 들고 엄청 심해. 그래서 우리 팀 파이팅 넘치겠네 그러면 골. 야! 응 진짜 심해. 약간 거의 뭐 싸우러 왔다 그래. 저희 닉네임 이미 다 먹혔다는데 어떡해요? 어? 닉네임 다 먹혔다는데? 벌써? 다른 걸로 하면 돼. 다른 걸로 하면 돼. 야 어차피 김 관영님이랑 동준이만 먹고 나는 왜 안 먹어? 형석이가 나랑 하고 싶다 했다고? 아 근데 안 돼. 우리 팀이 있어서. 근데 일산 대빵님 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정리할게. 아 감사합니다 형님. 동준이 이제 한마디 해. 동준이 네. 왔는데 이제 한마디 해야지. 앞으로 뭐 각오랑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어떤지 이 팀 와서 크레이지가 오게 됐고 이제 한마디 해봐. 저는 솔직히 여기 오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어제 알았는데 솔직히 저 오는 게 좀 그랬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왜? 솔직히 저 지금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다른 잘하는 형들 많고 너무 지금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왔으니까 그냥 일단 형들 밑에서 열심히 해야죠. 일단 그래. 숙소에서 그냥 잠도 안 자고 근데 맞으면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맞으면서 하면 잘하는 스타일이다. 아 근데 동준이가 신보석 썰 제게 최고의 재능이라고. 뭔 소리 아니야. 아 근데 코튼 190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동준이 잘하긴 해 진짜로. 아 무슨 최고의 재능이야. 잘하긴 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형들이냐 다 저 막내 아니네. 동준이가 올해 몇 살이지? 20살이야 저. 아 20살이야? 빨리 지다발 잘 되겠습니다. 그래 준혁이 몇 살이야? 물 갖다 드리고. 22살이죠. 그래? 22살이야? 21살 아니었어? 22살이에요. 준혁아 좀 잘하자. 청소 빨리 다. 미치겠네 진짜. 막내 아니네. 아 그때 박경보다 임팩트가 더 크긴 했지 맞아. 그건 맞아.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때 그러니까 멋있지. 그 팀에서 제일 세다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종준이었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진짜 제가 같은 팀이었는데 제가 대회 끝나고 오퍼가 너무 많이 왔어. 저한테 다 얘기 줬는데 오퍼가 많이 왔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지키느라 힘들었는데 갑자기 런 하더라고요. 런이 아니야. 야 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런이 아니에요. 근데 그 런이 진짜 아니에요 그게. 너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형이 그때 생각한 게 너 그때 그 뭐 유학 간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학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딱 갔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니 그랬고 아니, 원래는 몇 달 가냐 물어봤어요. 한 그래도 유학 가면 길면 6개월 막 짧으면 그래도 3개월 이상 가잖아요. 너 유학 몇 달 가 얼마나 간대? 한 달이 그러더라고. 방학 때 심지어 방학 때 한 달을 간대. 그래가지고 한 달 간대. 그래가지고 갔더니 언니 그렇고 전화했어. 아니 나는 담배 피지 말해. 아니 근데 아니 야 좀 조용히 해봐. 아니 이 형이 잘못 얘기한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조용히 좀 해봐. 유학이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유학이라고 하는 거야. 수재 형 보고 아니 아니 유학 유학이라고 해가지고 야, 유학 안 했는데 진짜 여행 아니야? 그리고 결국 언제 만 할게. 조용히 해봐. 내 말 할게. 알았어. 네 번째 네 번째. 유학이 아니라 약간 놀러 가는 겸 그러니까 약간 힐링 겸 아니 힐링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아, 놀러 갔어? 아니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사춘형 따라간 건데 약간 놀면서 공부도 하고 너 여기서 게임을 안 해봐 야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건데 황경이 그냥 유학이라고 해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저한테 뭐라 했냐 전화로 계약 저희가 이제 감스 게임 그때 잘 돼가지고 계약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 저 유학 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마 간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게임 피파 접을 거고 앞으로 제 인생 할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너 하다가 갑자기 또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근데 확실하게 말하자 근데 지금 이거는 제 잘못 맞아요 이건 제 잘못 맞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갔다 왔어요 아니 일주일 한 건 일주일 뒤에 돌아왔습니다. 전화해서 어디야 한국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전화니까. 아니 그건 내 잘못. 아 그건 아닌데 나간다고 한 건 제 잘못이 맞는데. 그래서 뭐 가서 뭐 했냐 물어봤거든요. 공부라도 했냐 했더니 아니 그 숙소에서 그냥 망고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었다고 먹다 왔대요. 리바 리바가 아니고 이동준. 아, 이동준이고. 동준이 잘해. 안 돼. 근데 제 잘못 맞습니다. 제 이제 환경이. 야, 근데 옛날 지나간 건 있고 네, 앞으로 잘하면 돼요. 어쩔 제 실수가 어차피. 그리고 뭐 2호 선수 복귀 뭐 이거 이런 거는 말할 수 하지 마시고 그냥 임시 땜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 땜빵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 은퇴는 맞아. 저 영상도 찍었습니다. 아, 그 영상 찍은 사람들이잖아. 아, 은퇴는 왔는데 잠깐 임시 땜빵으로 좀 가서 선수 발굴을 위한 약간. 그런 참가라고 봐주세요. 예. 그냥 뭐 은퇴는 왔는데 저는 감독을 할 겁니다. 감독을. 그러다 대표 되시면 어떡하죠? 이제 대표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대표가 된다. 아,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주 네가 잘못했지. 아니 설레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케이, 아니,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그런다면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뭐 땜빵이라고 좀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역시 그런 채팅인데요. 머리 땜빵을 언제 하냐고. 오늘 해 이 새끼야. 그건 늦었어 임마. 야 오늘 한다고 이새끼야. 야 그건 안 돼. 아이씨.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은 크레이지 윈 두 팀 체제로 가고 멤버는 뭐 이렇게 됐다. 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여러분께 뭐 방송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번에 FCC 결과 좋으면 좋겠죠. 뭐 한 팀은 꼭 됐으면 좋겠어. 둘 다 잘 돼야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될 것 같긴 해. 근데 네. 진짜. 형이 뭐 그때 아, 같은 거, 팀, 같은 날로가 나가게. 그래서. 그 그때 올라가면 형이 빠지고 저기 세 명 중에 한 명 무릎 꿇어가지고 한 명 될 거죠. 그것도 괜찮겠네. 보너스 가면 있긴 하네요. 그러네. 그래요. 우리 준혁이 열심히 잘하고. 준혁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네? 아니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결론은 짓고 일단 배고프니까 밥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